나머지 돈 다 넣었다. 다? 뭐야 뭐야? 쌈리. 아 맞다 엄마. 응? 우리 세뱃돈. 세뱃돈 많이 받았어? 이거는 예전에 할머니께서 뭐 선거할 때 막 주신 돈이랑 합쳐 있긴 한데 아 이거 예전에 3학년 때 쌤이 주신 건데. 야 돈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어떡해. 저금을 해야지. 돈 있는데 엄마가 갖고 있는 거. 아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? 야, 돈 쓰는 법을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, 우리 유나. 어? BTS를 알지만 팬이 아닌 사람. 아닌 사람. 아무 내가 좀 사주지 않나? 이건 금색이잖아. 난 금색 실천 말이야. 금색 너무 튀잖아. 강하율이 네. 뭐 케이스 사시면 50% 할인 되세요. 아. 제가 부착해 해드리고요. 네. 지금 깨져서 애들 손 다치거든요. 네. 그건 얼마? 그냥 주머니, 키리스 주머니에 있는데. 나 몰라 오늘 처음 왔는데. 맘에 드는 보여줘. 나 필통 다 깨부렸다. 수학책을 펼치는데 걔가 이렇게 돼가지고 책 모서리 이렇게 날아가서 근데 콘크리 아들한테 참 다행이다. 사랑하는 애 엄마 같아서 언니들처럼 형광펜을 다 몇 가지 색별로 사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새벽돈이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도 돼? 네 맘대로 해. 네 돈으로 사고. 나 이거 두 개만 사줘. 아니 왜? 어? 왜? 아 나 돈 없어 빨리. 사줘. 너 세뱃돈 많이 받았잖아. 난 세뱃돈 한 번도 못 받았단 말이야. 2만 원 받았다. 그럼 형광펜을 다른 색을 사야겠다. 얘랑. 그 회색이랑 파란 건 내 거다. 이게 흰색, 금색, 은색. 아니 엄마 나 그거 쓰기 하려고
없이. 아니 꼭 필요하지. 요비도? 사줘. 사줘. 그 뭐하게? 에어팟 케이스 귀엽다. 응 알아. 에어팟 케이스 이게 얜가 뭔가가 제 유행이에요. 아닌가? 내 생각, 내 개인적인 생각. 그건 뭐 하는 건데? 필터. 난 얘가 이렇게 우유 젖뼈같이 생긴 거 이런 거. 이거? 어. 빨강약처럼 생긴 거. 그니까 우유 젖뼈같이 생긴 거. 애들이 이걸 엄청 많이 받아요. 중요하게 쓴다. 아, 그래도 아직 뭐 많이 남았네. 뭐가? 세뱃돈. 내가 얼마 썼는데? 야, 돈 쓸 때 얼마 썼는지도 모르면 안 되지. 계산하라고 써야지. 내가 얼마 썼는데? 뭐가 돼 이뻐? 하얀색. 하얀색. 바로 걸려. 아 근데 겨울 다 가고 있는데. 어? 2월인데 이걸 사겠다고? 그래 사서야. 너무 이쁘지 않아? 꽃이 막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? 왜? 아꼈어. 그런 건 꼭 없어도 되는 팬이죠. 어 갑자기 내 치킨이 그립다. 예전에 폰케이스에 치킨이 이렇게 달려있었잖아. 여러분 오늘은 이 쇼핑몰에서 세뱃돈 털기를 했는데요. 유나가 사고 싶은 게 무척 더 많이 많았지만 하지만 유나의 세뱃돈은 나중에 대학 갈 때도 필요한 거 하니까 좀 아꼈어요.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그럼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늦었지만 아 그리고 인생이다. 왜? 너 다이소 보니까 다이소가 털고 싶은가 보지? 유나야 나머지 돈 다 넣었다.